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버나. 자, 이제 화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지금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에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음향이 에코를 넣은 것처럼 울리고 있네요. 아,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에 와 있습니다. 홍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귀한 은혜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 들리죠? 잘 들리면 오케이 사인 한 번만 주시면, 오케이 한 번만 해주시면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고 참 멋지다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여기는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강원도는. 근데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자주 듣던 말 있잖아요. 자주 듣는 말. 누군가가 그런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끼리, 또 친구끼리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말하면 뭐해? 요 다음 말. 말하면 뭐해? 요 다음 말. 요 다음 말 뭘까요? 말하면 뭐해? 요 다음 말. 한번 써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말하면 뭐해? 요 다음 말. 무슨 말일까요, 과연? 알지. 알지, 알지. 말하면 뭐 하겠어? 말하면 뭐 하겠어? 그 다음 말, 입 아프지? 입 아프지? 맞아, 맞아. 입 아프지? 입만 아프지? 입만 아파. 말하면 뭐 해? 입만 아프지? 그러고 나오는 말 있잖아요.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뻔한 이야기를 날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쵸?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저희를 가르치던 우리 교육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육 목사님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하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그 집회를 하러 가는데 제가 우리 담당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집회 어떨 것 같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아이, 뻔한 얘기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 뭐 있으세요? 번개탄 TV 이무현 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 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있어요? 어떤 이야기?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 손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있잖아요. 뭐 저야 뭐 늘 하는 뻔한 이야기가, 저희는 뭐 번개탄 TV의 가장 뻔한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뭐 가장 뻔한 얘기죠.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뭐 가장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조간사는 목욕탕 가자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다고. 예전 저희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냥 모든 대화에 결론이었어요. 예배, 기도, 감사, 찬양. 이거는 뭐 저한테도 참 변하지 않는 뻔한 이야기였지만 그 뻔한 이야기가 오늘의 저를 여기까지 만든 것이 아닐까.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간사들, 또 우리 스태프들, 또 우리 모든 번개탄 가족들, 또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다시 보기로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뻔한 이야기, 가장 많이 하는 뻔한 이야기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따라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댓글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는 가장 뻔한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뻔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있을까? 어떤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뻔한 이야기 서로 사랑하라. 맞아요. 서로 사랑하라. 저 뻔한 얘기야. 입만 열면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그쵸. 그 이야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쵸. 오, 사랑하라가 그게 압도적이네요. 아, 사랑하라가 압도적인데 사랑해야 돼요. 네. 순종해라. 사랑해라.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김종목 권사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 얘기는 주변에 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 우리 역시 우리 번개탄 가족들은 진짜 사랑이 넘친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자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최고로 가장 중요하고 처음과 마지막까지 가장 뻔한 이야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빨리 쓰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만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사랑하라의 다른 말이 뭐예요? 회개해라. 다시 한번. 사랑하라. 회개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조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탈령한 죄수들 그래서 이렇게 탈령하고 탈옥해서 막 대치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와서 가족이 와서 말하잖아요. 자수해. 자수하면은 용서해 주실 거야. 자수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귀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도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가는 사람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갈 수가 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죠? 자수해서 광명찬도 자수해서.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회개와 천국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회개를 말할 수 있고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침에 눈 뜨면 나는 무엇을 회개할까? 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 번개탄 TV가 아까 우리 최숙수 장관님 저녁 예배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사실 뭐 토크쇼를 하고 신청곡을 불러주고 뭐 샬롬 국방처럼 이런 다양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많이 와서 또 이렇게 시간으로 막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화요 예배, 목요 예배는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내 영의 회개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저 하늘의 소망,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뻔하게 듣는 이야기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 이야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듣는 뻔한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의 다른 말 있죠. 나를 따르라의 다른 말.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말 중에 나를 따르라를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댓글 써보세요. 나를 따르라의 다른 말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믿어도 아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한 이들이 잘하는 말.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 빠졌구먼, 교회에 미쳤구먼, 아주 교회 가서 살고 있구먼 이란 얘기예요. 교회에 빠졌다는 거, 교회에 미쳤다는 거, 예수한테 미쳤다는 거,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 기독교 환자가 됐다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예가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잡은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배와 나한테 있는 직장과 나한테 있는 부모와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는 뻔한 이야기.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거. 어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낚아야죠. 근데 우리 뭐 낚는 어부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저희는 번개탄 TV는 영혼을 낚는 유튜브입니다. 우리는 구독자를 낚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우리는 슈퍼책을 낚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우리 방송은 많은 좋아요를 원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에요. 오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좋아요를 원래 그 우리는 좋아요를 원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안 누르신 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튼 중요한 건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영혼 낚는 어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생겨지는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으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다른 길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게, 돈 버는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길. 지금 좋아요 누르라고 했더니만 지금 다들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자, 아무튼 뻔한 이야기.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뻔한 이야기. 주님을 따르라. 은혜 받은 사람의 뻔한 이야기. 사람을 낚아라. 영혼을 구원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만 늘 하는 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시험 들었어요. 답답해요. 못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듣는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4절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댓글창에 쓰셔야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를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죄를 짓고도 넘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목적. 세상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만 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축복 받았다고 말하고 그 모든 걸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란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가고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려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려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등한시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하고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 우리는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청소년들은 시험 기간에 정말로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래도 해야 되는 거. 그래도 피곤한 거. 청년의 때에 부모가 돼서 돈을 벌면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회개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로 어느 사람도 믿지 마세요. 아무리 은혜의 사람이고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힘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의 힘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아무리 은혜 있다 말해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 사람 남는 일을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우리에게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들려오는 가장 뻔한 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말하면 뭐해?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가서 듣고 지금 벌써 34년, 이제 35년째 맨날 듣는 뻔한 이야기, 맨날 하는 뻔한 이야기, 그 뻔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뻔한 이야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진짜 우리가 맨날 듣는 이야기라 뻔하고 뻔하고 뻔한 이야기 외우고 외우고 외우는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너희는 가. 그리고 제자를 삼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날 듣는 얘기 가. 가서 뭐해? 제자를 삼아. 그게 너에게 주신 분부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 하는 말, 가! 너는 가라! 그 가정으로. 거기 가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 뭐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 아직 미전도 종족, 아직 안 믿는 분들, 영혼들이 거기 있단 말이야.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는 일.
아들이 부모를 제자 삼을 수 있죠. 믿음으로. 왜?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믿음 없는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예배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족속 중에 번개탄 유튜브 TV가 찾아낸 족속은 다음 세대란 족속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번개탄 TV 시청자들과 사역자들과 이무현 목사는 가서 다음 세대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게 뭐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게 말하는 건 회개를 가르쳐. 알려.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죄야.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모르면 모를수록 그건 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어린아이뿐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몸은 컸는데, 많이 배웠는데, 아는 건 많은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 죄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건 죄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천국을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례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는 거.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아침에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나를 어디로 보내기 원하시나? 그리고 우린 이번 주에도 생각해야 돼요. 우린 이번 주에 어디를 갔다 왔는가? 그러니까 저는 SNS 하잖아요.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 맞다. 이 인스타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지. 아, 이 페북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지.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인스타와 페이스북과 SNS의 특징은 기독교를 드러내면 AI가 많이 전파시키지 않는데요. 거기다가 바른말, 어쩌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바르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AI가 전파시켜주지 않는답니다. 저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번개탄 TV는 구독자가 늘어나기가 진짜 어려운 방송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는 게 진짜 어려운 방송. 왜? AI가 안 밀어주니까. AI가 밀어주는 걸 해야 된대요. 그럼 AI가 밀어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영상? 음악, 춤. 요즘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 그것도 막 요즘 애들이 막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춤, 또 의상, 말투, 행동, 그러니까 뭐 먹방을 찍든지, 법방을 찍든지, 뭐 눕방을 찍든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극적인 것들을 올리고, 올리고, 올릴 때 AI는 그거를 퍼뜨리고, 퍼뜨리고,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AI가 밀어준다는 거예요. 광고가 밀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들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찬양하고 늘 말씀 나누고 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송은 누군가가, 거기다가 저희는 제가 아시겠지만 교회 사역을 안 하잖아요. 뭐 어떠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도울 수 있는 거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면 뭐 중고등부 청년부가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느 학교나 어느 단체나 뭐가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지만, 저희 번개탄 TV는 아시겠지만 저희 간사들 스텝 6명하고 저하고 7명이 그냥 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하면서, 또 주말에는 또 자기 사역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한 주마다 10명씩, 20명씩, 많으면 100명씩 이렇게 조금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저희가 2만 3천 명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 2만 3천 명 넘어섰는데 사실은 저는 200만 명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 명보다도 귀하죠. 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몇십 명, 다시 보기로 보시는 몇백 명,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뻔하게 매일마다 입 아프게 얘기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리라.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은혜 받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늘 하는 말, 우리가 교단에 살면서 늘 듣는 말, 마지막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29장, 28장, 20절에 보시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아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늘 듣는 말. 학생들은 대학에 떨어졌어도 주님은 떨어진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우리는 그때마다 늘 그런 생각해요.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주님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쓰시나? 왜 주님은 나한테만 돕지 않지? 왜 나한테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야?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취업도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만 버리셨을까라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흔한 이야기, 가장 뻔한 이야기, 가장 입 아프도록 하시는 이야기,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좋을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에 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강원도 홍천에 오면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 인천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 울산에 계신 분들, 전국 팔도에 계신 여러분들, 아니 세계 열방 어디에 계셔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주간도 화수목 정규방송 열심히 달리면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 저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광고하고 오늘 화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영령 복음 전파에 나도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번개탄 가족들과 또한 이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천국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의 화수목 정규방송도 온전히 주님 지키시고 온전히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듣고 있는 가장 뻔한 이야기를 가장 귀한 이야기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화요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번개탄 TV가 늘 주님께 받은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이야기, 어쩌면 날마다 들어서 뻔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에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번개탄 가족들, 또 스태프들, 모든 사역자들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온전히 주의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이어질 정규방송에 주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